코골이라는 그 자체를 질환으로 봅니까? 코골이 자체는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오. 주변에서 많이 힘들고 이게 힘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코골이를 분명히 질환이라고 해야 될것 같죠. 그러면 수면무호흡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뭐 문제가 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나오냐 차이인데요. 네. 구조를 좀 먼저 아셔야 됩니다. 네네. 자, 먼저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쪽이 코고요. 여기가 입천정입니다. 네네. 입천정 뼈가 있는 부분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서 견구개라고 말을 하고요. 네. 뒷부분 연구개입니다. 혀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기도라고 숨구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 혀와 연구개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주무실 때 모든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얘들도 같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보통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되는데 네. 보통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때문에 뒤로 처지게 돼요. 그러면 이 혀라든가 연구개 뒤에 와서 닿게 돼서 기도. 그렇죠. 기도가 좁아지고 양쪽에 이 부분이 서로 맞닿게 돼서 예. 부르르 떨게 됩니다. 아. 이 코골이는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경우. 네네. 수면 무호흡증은 심한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 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에서 또 이런 소리를 제가 좀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때 제 아내가 깜짝깜짝 놀랄 그 막 저를 흔들 때가 있었어요. 보여주시죠. 이러거든요. 아 이거죠. 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희 집에도 한명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정말 제 아내한테 네. 구박 아닌 구박을 방해돼. 그렇죠? 걱정도 되니까요. 이러다 네네. 숨을 계속 안 쉬는 거 아닌가? 네. 가다가 다시 하면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게 부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심하게는 1, 2분도 간대요. 30초 막 이렇게. 아 그럼 저희가 봤던 분 중에는 뭐 거의 2분 30초 가까이 숨을 안 쉬는 분도 봤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2분 30초? 네.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네. 코골이 또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여기저기 말들이 또 많아져요. 네네. 그래서 오해와 진실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오해와 진실. 네. 원장님 뭐가 진실이고 오해인지 좀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낮잠을 많이 자면 수면 무호흡증이 없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맞는 거 피곤하지 않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이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네네. 구조 자체가 좁은 건데요. 잠을 많이 자면 그 구조가 넓어지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해라고 봐야 돼요. 전혀 무방한 거군요. 네. 자 다음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혀도 뚱뚱하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몸이 뚱뚱한 건 봤어도 나는 혀가 뚱뚱하다. 혀가 뚱뚱하다보다는 혀가 이제 크거나 예. 혀가 두껍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뚱뚱한 거네요. 그렇죠. 관련이... 여기 다시 한번 모형을 네. 보시면 네. 이 뒤쪽 부분에 기도가 있는데요. 이 혀가 만약에 많이 두껍고 크면 네. 당연히 기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혀가 두껍고 크신 분들은 뒤에 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거울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뒤에 목젖이 안 보인다. 네. 그럼 이건 혀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아. 그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높다. 근데 사실은요, 이 정말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잘 좀 들어보세요. 네. 한 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조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에 4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네네. 이거 40%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사실 얼핏 이게 연관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다만 예. 우리는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럼 이제 낮 동안에 낮졸음이라든가 뭐 만성 피로 또 이렇게 자꾸 졸리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몸도 힘들고 집중력 떨어지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우울증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수면 무호흡 때문에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혈관 수축이 생기면서 예.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까지요? 예, 예. 뭐 혈관이 자꾸 이제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예.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면 뇌는 뇌졸중. 심장은 심장마비가 올 수 있겠죠.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 아주 심한 수면 무호흡 환자 같은 경우는 예. 이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통계에 의하면 네. 보통 연 사망률이 2에서 3%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10년이 쌓이면
20, 30%가 되겠죠. 예.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예. 주변에 이제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수면 무호흡 여부를 확인하고 네. 정도도 반드시 파악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참 점점 네. 마음이 처음에는 아 오늘 되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시작했는데 네. 코고는 남편 때문에 저 피곤한 것만 생각을 했지 예. 이게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얼른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건강뿐만 아니라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예. 그 이혼하는 사유 중에 재정적인 문제, 또 배우자의 부정외, 이 코골이가 이혼 사유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통계가 여기 있네요. 코골이 부부의 89%가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해요. 외국 사례지만. 네. 예. 자,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의심되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개인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많이 걸어주시고요. 주로 코 고시는 분들 가만히 주위 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남편도 역시 그렇죠. 네. 저렇게 체중 좀 나가죠. 풍채가 좋죠. 그죠. 뚱뚱하죠. 얘기해요? 풍채가 좋죠. 예, 뚱뚱하죠. 뚱뚱합니다. 예, 맞아요. 인정하세요. 근데 이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 기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네. 과체중은 수면 무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차지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 혀가 뚱뚱한 그 경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턱이 작은 경우 그렇죠?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들이 뒤로 빠지겠죠. 턱이 작은 경우 또 이제 턱이 안으로 들어간 무턱 뭐 예. 이러신 분들 예. 또 이제 치아 교정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미용적인 문제로 양악을 하신 분들 네. 뒤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져서 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기도는 오히려 정상보다 훨씬 넓은데도 네네.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기도를 잡고 있는 이 근육들의 이게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처져서 네. 주무실 때 이 기도가 남들과는 다르게 과하게 좁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 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